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8년 5급공채 1순환 2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2회 시험 문제는 좀 평이한 문제이긴 했는데요. 거의 단문과 유사했습니다. 꼭 써줘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하죠. 먼저 법령 보충비 행정규칙과 관련된 쟁점인데요. 논점을 정리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들여쓰게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령 보충 행정 규칙, 뭐 줄여서 법령 보충 규칙도 상관없습니다. 법규성을 가지는 이제 그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 고시 형성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보통 이런 법령 보충 규칙의 헌법적 형성은 별도 쟁점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별도 쟁점으로 물어봤는데, 만약 우리 5007로 나온다면 쟁점에 대한 세네 줄 정도를 적어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헌법상 법규명의 형식을 예식으로 본 점, 그리고 상해 법령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성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국회의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행정소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일선에 있는 실무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네 번째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에 일반적 근거가 있다는 것. 4조 2항 단서에 일반적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 이 조문을 빼뜨리고 쓰면 안 됩니다. 물론 헌법적 허용성이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면 이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에 일반적 근거 규정은 법률에 불가하니까 위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 근거가 있다는 걸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이 법적 근거, 조문은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재 상환 금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썼어요. 헌법 117조, 이거 자치법규인데 이걸 왜 썼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쓴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헌법 107조 규범통제의 규정을 좀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설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내용 관련해서 내용이 법규성을 갖는다는 부분은 조문을 통해서 포스에 달라고 했죠. 조문을 좀 나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약재 급여비 상환 금액의 내용으로 적어놓은 법규상, 법규상인 근거를 법령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법규성을 지내는지 법적 성질을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학설은 간단히 썼네요. 학설을 늘리려면 본인이 선택하는 학설만 늘렸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설 법규명의 효력을 가는 행정규칙설, 이게 이제 결국 다섯 판례가 됐으니까 이 학설만 늘렸으면 한 두 줄 정도 써주면 됩니다. 두 줄 내지는 두 줄 반. 판례는 보통 한 세네 줄은 꼭 적어주라고 했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자, 헌법적 허용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허용성의 쟁점이 되는 것들을 앞으로는 답안지 한 세네 줄 정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묻지 않는다면 별도로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물어본다면 문합한 경우 너무 다들 똑같이 쓰고 있죠 지금. 따라서 문합한 경우 외에 이런 헌법적 허용성에 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적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 헌재와 대법원은 일단 법규명의 형식을 예시로 봤다는 점, 그리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의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그런 전문적 영역 또는 경미하고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법령 보충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 법적 근거를 써줬네요.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써주는 게 법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탄력적 대응 아주 좋네요. 전문 기술적 사항. 사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쓸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이 사조 2항 단서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학설 중에 보면 법률 대체력 행정규칙설 같은 거 있죠. 독일 이론인데, 독일과 우리하고 다른 내용은 뭐냐면, 거기 보면요. 법률 대체적인 중요한 내용 외의 것들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조 2항 단서에 보면. 여기 이렇게 조문 현출한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꼭 조문 현출을 꼭 해줘야 돼요. 고득점이 되려면 이렇게 지금 보면 조문 내용에 맞게 우에서 검토한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약값 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준 거 포스바의 3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답안지로 느껴집니다. 설문 내용과 참조 전문가 우에서 논의한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교본통계는 거의 단문이에요. 단문 사례와 상관없이 거의 단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의 다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수 입장에서도 거의 단문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보는데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배점이 있으니까 판례를 분명히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좋네요. 판례의 경우 이런 식으로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성, 처분적 고시 인정 여부,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관련해서 그 범위 논쟁이 있죠. 협의설, 중화설, 광의설 이 논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써준 건 아주 좋았어요. 학설은 사실은 범위에 관한 논쟁을 쓴 게 아니어서 부정설, 긍정설 대체로요.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성은 학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을 합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를 좋게 볼 것인지 넓게 볼 것인지와는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학설 창조 긍정 원칙이에요. 막 본인이 생각해서 막 써버리면 안 돼. 오히려 범위에 관한 논쟁, 중간설, 협의설, 광의설 논쟁을 써줬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학설을 정확히 써줬으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헌재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거는요, 헌법 107조 교범통제에 관한 재판 관할, 관할 중복이 있는지, 교범통제에 대한 관할의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이런 고시나 명령 같은 경우는 각급법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헌재가 할 수 있겠느냐, 헌법 107조 1, 2항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된다는 경우에는요, 1, 2항에 말하는 이런 교범통제에 관한은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했을 때지 규범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을 때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헌법 107조가 왜냐면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적 고시나 또는 법령소원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요. 학설 논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학설 논쟁을 좀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판례적으로 써줬는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학설 논쟁이 있다는 거. 제가 헌법재판소가 법률 외에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죠.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좋아요.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은 뭘로 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매개되어 있다면 간접적 통제로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집행유예 없을 때는 직접적 통제로서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내지는 보충소원칙을 충족한다면 보충소원칙의 예외를 이용해서 헌법소원으로 가야 된다고 써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은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행정법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있다면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헌재법 41조 위헌심판 제청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헌심판 제청 대상은 법률이죠, 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인 고시에 대한 규범통제를 법원에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든지 만약에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때는 처분적 고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 처분적 고시가 부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항고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소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권리구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론 같은 건 간단히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원의 심리 방식인데요. 이건 교수님이 이제 써놓긴 하셨습니다만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왜냐면 보세요. 처분적 고시가 있죠. 처분적 고시를요. 좀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만약에 처분적 고시에 대한 협의서를 취했다면 협의서를 취하면 협의서는요.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실질은요. 실질은 행정행위로 봐서 처분성 인정하자는 거예요. 실질의 행정행위니까 만약에 처분적 고시를 협의서를 취한다면 처분적 고시가 재량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라면
일탈 남용으로 넘어가는 지금 교수님의 이 사례 풀이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협의서를 취한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협의서를 취하지 않고요. 협의서를 취하지 않고 중간설이나 광의설을 취한다면 중간설이나 광의설을 취하면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처분자 복귀 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는 자동 집행유예 같은 복귀 명령으로 봐요. 복귀 명령으로 보지만 다만 이런 경우에 권리구제 실효성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항고소의 대상성에 인정하자는 결의입니다. 만약에 중간서 광의서를 취하면 법적 성질을 협의서와 다르게 행정행위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행위일 때만 재량행위가 논의될 수 있는 겁니다. 법규 명령일 때는 재량행위라는 게 없죠.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거예요. 기소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따라서 지금 교수님이 풀어놓은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측에는 논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교수님처럼 협의서를 만약에 취했다면 논란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협의서를 취해버리면 물론 협의서를 취하는 정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값 상한에 관한 고식을 본인의 견해에 협의서를 취한 걸로 보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볼 때 협의서대로만 간다면 약값 상한에 관한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회사는 불특정 다수이죠. 특정 소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약회사 차례에서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인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수님처럼 우리는 위법성 심사 방식이 나오면 재량 행위인지부터 따지고 재량 일탈 나면 이렇게 넘어가죠. 뭐 그래서 고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사례풀이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느냐. 어쨌든 고시도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 중에서도 상해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상해법령과 결합해서 대조 구속력이 인정되죠. 그렇다면 위임명령의 성격을 갖는 거니까 위임명령의 한계 논의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한계로 넘어와서 수권상 한계와 재정상 한계로 들어가서 재정상 한계에서 수권 범위 내 우리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상해법령에 위반되면 대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죠. 또는 상해법령이 반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헌법, 선문헌법, 헌법상 일반원칙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개인적으로 맞아 보여요. 이렇게 행정행위가 아닌데 재량행위인지를 논의한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게 한번 알아두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들 교수님이 요구한 대로 다 했었어요. 재량행위인지로. 그래서 심사 방식도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다들 갔네요. 고민이 다들 안 됐나 봐요. 저만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써줬습니다. 사전 판결은 조문 위주로 써주면 되죠. 조문에 없는 거 뭐 있어요? 요건 중에서는 사전 판결에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지만 사전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라는 것과 그리고 사전 판결 관련해서는요. 무효확인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문 외에 상소 제기는 원고 피고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비용 부담은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 행정청이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조문에 없으니까 좀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쓰긴 했어요. 잘 썼는데 항상 조문을 좀 더 활용하려고 쓰세요. 뭐 조문 좀 써주긴 했지만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조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나오는 것이죠. 법적 성질,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좋습니다. 판례는 조금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판례는 헌재나 대법원, 특히 상해법령과 결합해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헌재는 뭐라고 했어요? 상해법령과 결합해서 그 일부로서 이 말이 있어요. 상해법령의 일부로서 대적구성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헌법상 허용 여부. 키워드 싸움을 하면 되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이렇게 쓰는 건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쓰세요. 이거 판례를 빨리 쓸 수 있는데 이거 혼자는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자 간단하게 써줘도 됩니다. 잘 썼네요. 헌법상 허용 여부.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학판이 있으니까 학판을 좀 언급해 주세요.
범위에 대한 학설 논의가 있죠. 학설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닙니다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판례가 빠져있네요. 관련된 판례는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특히 약학상한에 관한 고시도 있죠. 그리고 도밀봉유 조례도 있죠. 판례가 빠지면 안 돼요. 판례는 점수니까. 헌재 같은 경우는 학판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다는 건 많이 다툼 여기에 썼네요. 그렇죠.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판례는 이렇게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여기 판례가 빠지면 안 돼요. 쟁점마다 판례는 반드시 적어놓아줘야 돼요. 학설은 간단하게 쓰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뭐가 실효적인지 마지막까지 써줘야 됩니다. 집행에 대한 취소에서 교본 통계를 촉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행위를 매개하지 않으면 처분적 고시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재판 실무상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경우는 헌법상의 보충성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심리 방식.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다들 헷갈리지 않고 잘 썼네요. 진행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잘 썼어요. 판단이겠죠. 사전 판결? 사전 판결 일반 논의니까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조문에 없는 것들만 체크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건 다음 진도에서 보면 되겠고요. 오, 굉장히 다원리가 깔끔하네요. 법령 보충인지. 여기는 이렇게 조문 써준 게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조문을 정확히 언급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조문 써줘서 법령 보충 규칙인지 나왔는데 갑자기 학설이 나와버리니까 왓! 뭐에 대한 학설 팔래요? 물론 뭐 교수가 선회해 주겠습니다만 쟁점 이름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쟁점 이름을 만약에 써야려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적 성립이라고 정확히 잡아두든지 법령 보충인지까지는 반가로 1번 여기까지만 내용이에요. 1, 2번까지. 그래서 학설 이름이 아니 그 학설 판례에 대한 쟁점 이름이 들어가줬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됐겠다. 잘 썼습니다. 헌법사 회원으로부터 판례. 판례는 보통 이렇게 한 4줄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3, 4줄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답안지네요. 법원의 통계 방식. 법치성 인정 여부.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이미 논의가 끝나 있는 거고 간접적 통계 방식, 직접적 통계 방식 관련된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세요. 거의 다문하고 비슷하니까. 판례가 있으면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아주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헌재 교본통제. 헌재가 명령에 대한 행정법에 대한 교본통제가 가능한지 학판이 있다고 했죠. 논란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헌법 107조 헌법 107조 1항 2항 법률은 헌재가 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원래 각급 법원인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죠. 이렇게 규범통제가 관할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관찰할 때는 헌재는 행정법에 대한 통제를 못한다는 부정서로 갈 수 있겠으나 헌재나 다수의견은 헌법 107조 1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가 매개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정도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심리방식, 사전파결 뭐 아주 좋습니다.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가장 스탠드한 문제였는데요. 이제 단문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법, 특히 배점이 높은 판례를 써주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구제 수단이나 교본통계 방식이 나왔을 때 가장 실효적인 것이 뭔지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까지 찍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